차가 생각보다 배터리가 셉니다. 요 600암페어 들어갔어요. 600암페어에 200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800암페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800암페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도 예, 왕짜리 큰 거로 갖다 올렸어요. 664, 6869 차량이네. 아, 서늘서늘하네. 여긴 대전 사장님 차구나. 김창정 사장님. 싱크대 수전. 이거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터리도 교체됐고, 요것도 이제 구조 변경만 남았습니다. 구조 변경이 조금 많이 밀려 있어요. 낚시는 뭐예요? 낚시는 FTB. 시마노, 다이와. 아, 멋있어요. 낚시 채널은 한국 낚시 채널. FTB. 저도 가끔 봅니다. 아, 멋있어요. 하이리무진. 우리 서산 사장님 차인데. 어우, 왜 안 열려? 아유, 잠겼구나. 하이리무진. 아니다. 팝업이네. 팝업에. 예, 멀티시트. 좋습니다, 이것도. 어, 여기 사장님 것도 구조 변경 대기하고 있는데, 구조 변경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겨? 경기 하남시에, 예, 고사장님 차네. 고사장님 차. 지금, 한 5일째 테스트 계속 하고 있는데요. 냉장고 틀어놓고 태양광 있는데도, 배터리가 지금 5일째 그냥 대기전류죠. 예, 5A 먹고 5A가 들어오니까 한 10A가 꾸준하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65%가 남았네. 아, 이거 멀티시트. 멀티시트. 아, 널찍어가는 게 좋기는데 이 단점이 있어요. 수납이 없어. 다 좋아. 다 좋은데 4명, 5명 타고 갔을 때 좋은데 수납이 없어. 수납이 얼마큼 있냐면 우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우산. 우산 여기다가 쫙 넣고 다니면 되겠네. 예, 이게 다 좋아요. 근데 멀티시트는 수납이 없다. 근데 수납이 난 필요 없고 이동식으로 하겠다. 그럼 멀티시트 좋습니다. 아, 이거 또 누구 차요? 예. 아, 이거 어제 들어온 사장님 거네. 이거 빨리 보내야 되겠네, 또. 아, 이것도 있네. 이거 1280만원짜리. 이거 일종 보통 운전해야 돼요. 또 다른 차도 있는데, 요거 이것도 볼까? 야, 얘는 배터리가 500암페어인데요 980만원이 스틱이요. 근데 좋아. 클러치 엄청 부드러워요. 쌈마이로 간다 그러면은 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헐케 6629 작업 들어갔네. 6629 차량이네. 이거 사장님 지역이 어디요? 최막내님이네. 최막내. 우리 막내 사장님 차 이제 작업 저 목공 작업 들어가네. 네, 목공 끝났어요? 아, 이쪽에, 아, 이거네. 여기가 엄고 공간, 냉장고 70L, 전자레인지,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것도, 이제, 아, 요 공간이 있으면은 사용하기가 좋죠. 예, 딱 봐도 넓잖아요. 진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짐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다녀야 돼. 얘처럼. 이렇게 공간을 써야 돼. 가지고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보여드릴까? 얘가 여기를 누르면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얘가 움직이잖아요. 이거 저 시트를
뒤로 제낄 수 있어. 운전할 때 편하게 이렇게 제낄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이동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가 볼 때 요게 되게 편해요. 6629 차량도 이제 전기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 요것도 요런 모델도 괜찮아요. 이게 저기 높지 않게, 예, 요런 모델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네. 요런 것도 있습니다. 1, 2, 3, 4, 5 그리고 팝업 요렇게도 돼요. 중간에 냉장고 놓고 요렇게도 작업이 됩니다. 이런 차들은 구경하는 차예요. 샘플차. 샘플차가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게 팝업 세대, 그 다음에 하이리무진 세대, 그리고 멀티시트 2대, 일반 침상형 뭐 하여튼 한 10대는 전시차로 구경할 수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남의 집에 가서 끼웃끼웃 하지 말고 여기 와서 그냥 편하게 구경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구경한다고 뭐 여기 올로 가보고 막 이런 거 그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와서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7515 사장님 것도 직산 사륜. 요것도 이제 해야 되네. 3895. 3895. 아, 천안 신부동 사장님 거네. 아, 3벤. 야, 이거 힘들어. 3벤. 여기서부터 이 3벤 격벽을 뛰잖아요. 그럼 여기를 다 막아야 돼요. 이게 막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싸바리도 격벽 싸는 것도 5벤 11인승 12인보다도 진짜 이거 싸는 뺑이 쳐요. 뺑이 쳐. 3벤이 제일 힘들어요. 단점도 있어요. 여기에 레일이 없어갖고 요건 없어요. 3벤은 이동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비용이 추가가 많이 돼요. 3벤은 요렇게 나옵니다. 3벤. 3벤 차량은 벽벽을 뜯어내고 이렇게 나와요. 어우, 넓어. 엄청 넓어요.